19일입니다. 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 플랫폼, 팁스 플랫폼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자, 방문자 숫자가 4,700명입니다. 4,700명이고요. 자, 게시판 글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포스트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이죠.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요렇게 요거 지금 어느 나라 말일까요? 요거.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지금 코인을 지금 채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단일 통화,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단일 통화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단일 통화의 출현과 비트코인 리플의 종말론, 이렇게 해가지고 자그마치 지금 90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연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 말 더듬은,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말 더듬은 바이든 사면 초과 MBC죠. 이젠 MBC마저 어쩔 수 없나 보죠. 여태까지 너무 부풀려가지고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선 전략을 올바르게 방송을 안한 대표적인 것이 MBC. 이제는 SBS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YTN, 연합뉴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야를 떠나 좌파 우파를 떠나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세상을 올바르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양쪽 방송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보다, 좌파다. 그래서 내편 방송만 들으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우파 방송 들으면 한동훈 안될것 같으죠? 안될것 같으죠? 여러분들, 이봉규 TV, 뭐, 고성국 TV, 뭐, 성창경 TV,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우파 방송이. 거기에 들어가면, 가로세로 연구소서부터 시작해서 강용석이, 그 프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방송들 들어가서 보시면, 한동훈이 무진장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틀림없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본격적으로 이 경선이라고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 대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송을 들어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 많이 하나, 한동훈이 왼쪽이다, 좌파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요, 좌파까지는 아니어도요, 좌파까지는 아니어도 반좌파 사회주의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서부터 지금 오늘 여태까지 보수들은 또라이다, 돌대가리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밀어주고, 어떻게, 어느 세력이 움직이고 대통령까지 됐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니, 정광훈 TV, 뭐, 정광훈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보수 쪽에서. 못 믿겠다. 윤석열 대통령, 못 믿겠다. 어느 쪽이냐. 탄핵 이야기까지 이제 완전 골수 우파 쪽에서 이제 탄핵 준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저는 이미 대통령 선거 나올 때서부터 흔한 얘기로
이재명이를 지원하는 민주당 제 주변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마다 캔맥주 마시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막 윤석열이 욕을 해요. 그러면은 야, 니네들은 니네 편 도와주는 사람을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중간 편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았으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알 것이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이겼죠. 이겼는데 부정선거로 부정투표로 바이든한테 정권을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이건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옛날 과거 자료를 다 뒤집어 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는 방송을 하면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게임 끝났다. 오늘로 끝났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날 저는 미국이라는 민주주의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미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결국은 분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 방송, 제 채널을 보시면, 미국은 끝났다. 미국이 분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썸네일까지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왜 생겼는지 아냐.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영상물로 쭉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우파, 좌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왜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는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게 벌써 한 20년 전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 우파, 미국 좌파. 검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나오네요. 미국 탑 기업은 왜 텍사스로 이전하는 거야? 미국 두개 국가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통화에 출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두 개국으로 쪼개질 현상.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지도, 미국 지도를 해서 제가 미국 우파 좌파 이야기를 거론한 게 있는데 이거 지금 검색이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상황까지 가니까 이미 제가 바이든은 마약 중독까지 걸렸다라는 판정까지 제가 제 나름대로 얼마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제 뭐 연합뉴스, MBC 할것 KBS 없이 할것 없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거 위험하다. 여태까지는 여론을 호도했죠. 여론을 호도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MBC를 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합뉴스도 마찬가지고요. YTN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와서 유세재계 트럼프, 바이든 맹공, 미 동맹 좌불안석 막요요 정도로 끝나네요. 혹시 세상을 자, YTN 자, 대선 토론 자, 결과. 자, 여유만만 트럼프, 감정 못 이긴 바이든. 이거는 채널 A고요. 아, 이 보수 방송도 이미 거의 사회주의로 이미 거의 바뀌어가고 있는 TV조선, 중앙일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스 YTN 아주 뭐 최악의 상황으로 이게 포스트 제목은 적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대기만 혹시 하고 세상 티가 나서. 자, 그래도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모든 뉴스를 들어가서 보시면 트럼프가 우세하다. 트럼프.
이거는 3년 전으로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이 뭐 모든 뉴스를 다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지금 YTN 연합뉴스 같은 데에서도 이 바이든 밀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과론으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죽했으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바이든이 걸어갈 때를 가만히 잘 보세요. 이미 이 사람은요,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벌써 이렇게 걸음걸이를 딱 보면 모든 게, 아, 저 사람의 건강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고, 저 사람 많이 살아봐야, 뭐, 앞으로 뭐한 5년, 뭐한 10년, 뭐 살기 힘들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트럼프 바이든 연설 보고, 지금 모든 유튜버들은 뭐, 트럼프,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트럼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상황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 비트코인의 종말론, 이 비트코인의 종말론이죠. 자, 비트코인의 종말론입니다. 자, 비트코인 종말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계속 연재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이 세력들은요, 제가 여기 쭉 나오잖아요. 여기 프랑스 마크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의 제국. 자, 이 세력들이 지금 이미 유럽이 강력한 우파로 지금 다시 이제 시대가 20년이 흘러 넘어가서 이제 강산이 두번 이상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피로감에 워낙 많이 찌들어 있고 유럽은 완전히 경제가 폭삭 망했거든요. 폭삭 망하고, 푸틴하고 젤렌스키와의 이 전쟁 때문에 유럽이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폭망한 거죠.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태까지는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뭐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죠. 근데 민주주의는 자유를 논합니다. 근데 자유가 억압이 돼 있는 자유가 억압된 민주주의를 포장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못 가니까 이 포괄적인 개념 안에 이 민주주의의 사회주의, 이 사회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용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회 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도 이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강력한 우파, 이 박정희 정권을 그리워하는 이 강력한 우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에는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힘의 90%는 보수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저는 이미 5년 전서부터 확고하게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90%는 예를 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치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까? 그 전에 김영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누군가요? 그 저기 뭐야 그 부산에 그 국회의원 그 덩치 큰 사람 뭐 옥새를 들고 이렇게 막 튀겨 뭐 도망쳤다. 아, 그 노로패스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시절서부터 이제 하나둘씩 이제 색깔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한동훈 얘기까지 그 얘기가 점점
노고라가 되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플러스 이 지금 한동훈이 이게 여러분들 완전한 그러니까 뭐 완벽한은 아니고요. 완전한 보수의 성격은 이미 땅바닥에 패대기 친지 벌써 대한민국도 20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느 쪽으로 바뀌고 있냐? 민주당은 거의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좌쪽이죠. 자, 우파는 왼쪽에 가까운 우파의 성격,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좌파는 왼쪽에 더 가까운 좌파.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우리가 보수, 우파, 좌파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제3자의 입장에서 좌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를 하거나 조국의 혁신당을 지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제 이야기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이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거를 정당을 떠나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는가? 바로 그 안에는 바로 주당 1억 원짜리 이겁니다. 주당 1억 원짜리.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홍길동이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이 금융세력에 미리 점주해 놓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여러분들을 흔하게 잘 아시죠? 젤렌스키. 코미디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 이래가지고 막 언론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깜짝 놀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전쟁으로 터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다 물밑 작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걸 아시려고 그러면 좌파 방송만 듣고 우파 방송만 들으면 이런 돈 버는 이야기, 세상 속에 이 암흑 속에 돌아가는 이 속사정 이야기,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수 없다. 자, 오늘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좌파를 떠나고 우파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저 우파 욕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빨리빨리 인지를 하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버는 방송. 그런데 그런 방송들만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방송들만 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전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50%는 딱 잘라놓고 한쪽 귀는 막아놓고 한쪽 내가 좋은 것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보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민의힘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파 방송 쪽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호도하거든요. 한동훈이 좌파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는 게 이번에 대표 뭐 해가지고 뭐 4명인가 나와서 지금 뭐 연설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방송 보면
한동훈이 보수가 직결했다. 보수 유튜버, 그 다음에 보수가 강력하게 지금 직결을 해서, 단합이 돼서 결국은, 한동훈이가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딱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마저도 지금 60% 가까이가 지금 육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만 듣고 있으면, 방송만 여러분들이 우파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보수 유튜버들 얘기만 쫓아다니면서 들으니까 앉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한동훈이가 지금 100% 이기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보수 유튜버들 저는 다 봅니다. 김어준이 방송도 보고요. 저는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앉아가지고 우파 쪽 애들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다. 그러면 우파를 지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앉아가지고 아 결국은 이번에 한동훈이가 깨질 것이다. 지금 뉴스 들어가서 지금 경선 지금 지지도 나오는 거 보세요. 한동훈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파 보수 여기에 가가지고 함몰이 돼서 세상이 올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세상을 헛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결국은 한동훈이 보수 쪽 이야기대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보수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자, 이번에 총선을 말아먹었으면 최소한 2, 3년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떠나가지고 있다가 국민이 부를 때 막상한 대타가 없으면은 그때 가서 불러서 와라. 그런데 왜 굳이 총선 말아먹은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너댓 달밖에 안 됐는데,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앉아가지고 대표를 맡겠다고 그러느냐? 이러고서 강력하게, 그게 뭡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회주의. 이거는 정해준 수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 좌파 믿고 우파 밀어봐야 여러분들한테 단돈 10원도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올바른 방송을 정확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정당에 지지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줄 아는 사람의 방송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